자, 녹화 켰어요, 여러분. 네. 왜 이렇게 맛이 갔어요, 여러분? 네가 제일 맛가는데요? 뭔 소리죠? 제일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헛소리야. 우리는 지금 오해예요. 녹화 와서 생색한데 운터 놀리는 재미가 있었다고. 네? 아니, 기억력 게임인데 운터가 네번 다졌어요. 근데 운터는 그릇을 영어로 쓸수 안다? 맞아, 쩔지? 운터 써봐. 운터 그만 뭔데? 써! 뭔데, 그릇이 영어로. 시계 방향도 알고 반시계 방향도 알아, 운터. 근데 아직 경험치병은 못 쓴다, 쩔지? 와, 그럼 저도 못 쓰는데, 그치. 엄청 많은데, 왜못 조금. 써? 자,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냐 생성!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 뭐야 이거? 아, 돈 주는 뭐야, 거예요? 대박이야, 우리? 아니고요. 실제로 주는 돈인가? 그 와, 혹시 감사합니다. 무한도전 고맙습니다. 옛날에 많이 보셨나요? 아, 또 많이 일부 봤죠. 하이라이트밖에 안 봤는데요. 무한도전에 정총무가 쏜다라는 특집이 있어요. 아, 쏜다, 쏜다, 그게 쏜다 하고 뭐냐? 계산하고 근삿값 맞으면은 그냥 맞아요, 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이 먹은 그릇만 보고 대충 얼마일지 맞히는 거야. 정준하 씨가. 돌이 100원, 철이 1000원, 금이 5000원, 다이아만 원, 에메랄드 3만 원. 이렇게거든요. 자, 이거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잠깐 딱 보고 에메랄드는 왜 5만 원이 아니고 또 3만 원이죠? 불편하라고요. 진짜 불편하네. 얼추 얼만지 대충 찍어가지고 셋이 표지판에 씁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1등인 거겠죠. 치킨 주나요? 치킨은 안 줘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저돈 주는 거죠? 나오는 거? 아, 네, 그치. 아닙니다. 근삿값 거? 아, 왜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이가 없네. 어디서 이렇게 돈 미세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총몇 칸인가요? 19 곱하기 10입니다. 100칸? 감이요, 감, 여러분 아시겠어요? 감이 아니라 이거 살짝 기억력 테스트 아니에요? 사실 거의 찍기라고 봐야죠, 이 정도면. 오케이, 해보세요. 제가 한번 맞춰보드리다. 네? 10초를 드릴 테니까 끝나면 본인이 생각하는 금액을 표지판에 적어서. 10초 끝나면 여기 막아주시나요? 그걸 생각을 못했네요. 막아야겠네요. 자, 갑니다. 10초는 대충 제가 쓸 거예요. 자, 시. 작! 아, 오케이. 자, 여러분들 대충 보셨나요? 잠시만요, 더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럴게요. 뭐야, 자, 얼마였죠? 다시 적어드릴게요, 채팅창에다가. 자, 요겁니다. 오케이. 포기하겠습니다. 총 다이아가 몇 개였죠? 대충 찍으세요, 안녕하세요. 대충. 총 금물량이 몇 개였죠? 조용하세요. 본인 양털 위에다가 예상 금액을 적어갖고 표지판으로다가 딱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공은 예? 산수가 안 돼요. 아, 그래서 저 계산기 있었어요. 계산기 쓰세요, 계산기. 오, 운터 예상금액 30만 원, 꾸몽 예상금액 28만 1300원. 또 아니, 저게 되게 세세하다고? 디테일하네요. 되게 100원 아니, 단위까지. 100칸이니까 아니, 100이 남은 거를 나머지는 하면 되잖아. 나머지가 그렇게 진짜? 계산이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나도 운터는 근데 왜 그렇게 하고 있어. 30으로 턱 쳤어? 어차피 저게 그치, 상관없는 게 근삿값이니까 뭐. 어차피 그치, 근삿값이라서 그렇긴 해. 상관없어요. 오, 와플님 내려왔어요. 오, 애들이 되게 좀 구체적이네. 295,400원. 자, 이 결정에 후회가 없으시죠, 여러분들? 아, 예, 저는 후회 약간 없습니다. 1000원짜리로 갈리겠네. 자, 그러면. 뭐야? 와, 진짜. 뭐야? 아, 다시 적어주세요, 와플님. 다시 적어주세요. 아, 얼마인지 기억 안 난단 말이에요. 다시 적어주세요. 295,400원이었어. 운터 이런 건왜 기억해? 운터 기억력 좋네. 자, 오케이. 자, 일단 그러면 정답을 공개. 결과를 눌러드릴게요. 결과를 공개합니다. 오, 이겼다! 야, 이거 운터가 1등 아니에요? 우리 이딴 식으로 해서 이겼어! 야, 운터가 1등입니다. 계약, 계산, 판단, 기억, 각인, 세뇌! 나 이거 진짜 열심히 기억해서 열심히 쓴 건데 찍어 맞춘 거에 틀렸다고? 이거 억울한데, 갑자기? 야, 인생은 운이에요, 운. 왜 찍어 맞췄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계산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운터에 너 솔직히 계산했어요? 생긴 걸 봐봐, 너. 제가 똑똑해서 그래요. 너 볼도 몰랐잖아. 아니, 거기서 너 아직 경험치병 못 쓰잖아. 너 시계 방향 생각해서 쓰잖아. 탁 쳐줘. 자, 일단은 제 생각에는 운터가 이거를 계산했을 리는 없고요. 귀찮아서 30. 아, 네. 계산. 아니, 근데 운터님 너무나를 잘하네. 어쨌든 결과가 중요해요. 운터가 맞췄다는 게 중요하지만. 그쵸, 제가 이겼다는 게첫 판은 항상 연습 게임이다. 저 장갑 좀 가져올게요. 아니, 선생님, 아, 손에 땀이 너무 많이 나. 네, 아, 알겠습니다. 참고로 어차피 첫 판은 연습 게임이죠. 유성이 밀게임 그쵸, 보는 게 연습 게임이죠. 게임이기 때문에. 운터가 이길 리가 없잖아요.
마플이 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다. 마플이 장갑을 가지러 왔어. 아니요, 마플이 다한증이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이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기였기 때문에. 아니요, 마플이 다한증이라서 그래요. 아니요. 맞겠네요. 아니요, 마플이 다한증이라서 그래요. 아니요. 아니요, 마플이 다한증이라서.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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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왔다. 뭔가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면서 오늘. 또 다시 와 닌겐 됐으네.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거 또 랜덤하게 생성하겠습니다. 예. 첫 판은 어차피 연습 게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진짜 스포예요. 자, 위에 가리는 거 다시 해놨죠? 아 그럼요. 라고 하고 지금 하는 중. 자 아, 여러분들 지금 확인했고.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0초 예. 드릴게요. 자 시작. 왜 이렇게 만났어? 해보시죠. 아 비켜! 앞을 가리면 어떡해요! 자, 아, 오 잠깐만. 어, 자, 아니, 아, 잠깐만요. 그러면 아, 자, 딜리세. 맞아. 다시. 오늘 못 볼 것 같으니까 지금. 아니, 제가 어? 이거를 잘못 이게 가리는 건 줄 알고 잘못 실수를 눌렀지.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아, 진짜 이번에 완벽한 판. 나 진짜 어? 1회 자리도 오차이 없이 바로 다 맞출 수 있었는데. 자, 새로운 판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자, 갈게요. 핫! 이번에 실수하면 안 돼. 이건 기회야. 자, 됐고요. 아, 망했다. 자, 여러분. 얼추 대략적인 금액을 본인 표지판 거시기에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마 스크린샷을 찍은 파렴치한 없을 거라고 제가 믿겠습니다. 아, 스샷 찍을걸. 그렇게까지 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머플린. 대충 알지 않나요? 진짜요? 아니, 역사적으로 좀 있었어요. 예. 또 내야지, 또 내야 몇이야? 아니야. 문타님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혹시나 해서. 유상이 얼마였죠? 네? 그거를 저한테 물어보시면 아니 그 네. 개당 가격이요. 아 그걸 몇 번 말해줘야 되나요? 자 여기요. 오케이. 네. 아. F3마다 쳐줘요. F3D로 지우시나 봅니다 혹시? 예 저 지워요. 아 저도 사실 습관적으로 지우거든요. 더러운 게 싫어가지고. 제 채팅이 더럽다는 꾸봉님 입장 잘 들었습니다. 예 맞아요. 와 개쩐다. 형님 이게 마지막 판이기 때문에 이 한 판에 모든 게 결정됩니다. 뭐야? 그럼 연판하고 한 판이야? 연습 게임 플러스 한 판 얼마나 간단해요 녹화가. 아주 좋지 않아요? 여기서 더하면 루즈해. 앞으로는 진짜 지금 계산 중인 것 같은데? 이번 판에 엄청난 게 걸려있습니다. 기쁨이요? 네 아니요 기쁨 아닙니다. 환호와 박수? 아닙니다. 그럼 뻔한 걸 드릴 리가. 오 격려? 좋네요 그거. 그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겼는데 왜 격려를 줘요? 오 또 이기라는 격려랄까? 어? 꽁네! 둘이 굉장히 비슷한가요? 오 몇 개 차이로 900원 갈렸네? 900원 차이? 어떻게 이렇게 다 비슷하게 나왔지? 비슷하게 봤으니까요. 비슷하게 봤으니까? 자 그러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누를게요. 자. 네! 자 3, 2, 1 뿅! 324880 324800 나! 누구야 이거? 일단 꾸몽이네. 아 꾸몽님이 324800이니까 1800원 차이로 꾸몽님이 1등을 가져갔습니다. 와 나 첫 계산이 이거였는데. 그럼 마플이 300원 차이로 이기는 거였네. 아 결국에는 꾸몽이 운으로 찍어 눌렀네요. 꾸몽님 운이에요 실력이에요. 금까지는 세고 철개수는 대충 눈으로 세고. 그 운 저 좀 줘요. 헤어 쿠퍼 좀 뽑게. 어쩔 TV.